딴딴딴딴 좋았어. 어? 왜 치우지? 이상하다. 정리하시는데? 괜히 치우는 척, 닦는 척. 이런 사람 아닌데. 근데 설거지는 좋은데. 아, 정리 정돈 DNA는 진짜 없어. 아이고. 아침 사과 그릇까지 계속 있네요. 그러니까. 이건 못 고칠 것 같아. 난 그 능력 포기하겠어. 나 정리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. 언제 도와줄까? 언니 와주세요. 가서 저기서 운동하고 팩 붙이고 쫙 치워주고 와. 정말 굉장히 뭔가 철두철미하고 제 주변의 것들이 잘 정돈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럴 것 같은데요. 근데 맞아. 저는 정리의 DNA가 없어요. 제가 정말? 판단했을 때. 또 정리 안 된 상태로 계속 그냥. 보통 저희 집의 거실 모습은 일단 한 2주치의 옷이 여기 있을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2주치. 네. 6일 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나가는 때도 있고. 저 요새 빨래 기를 시간이 없어서 건조기에서 빼서 입어요, 바로. 아, 야, 그거는 되게 실리적인 거야. 그럼 막 청바지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? 청바지가 막. 청바지가 그렇게 갈 때는 무릎 쪽으로 말리면 돼요. 얘들아, 그냥 벗으면 있는 자리에 갖다 놔. 이게 어렵다니까. 아니, 있는 자리가 없어. 얘는 자리가 없는 애. 전 제 자리를 몰라요. 일단 그 지 자리가 없는 애야, 누나.